일단 처음에 렌즈인데요. 설명을 드릴 건데 딱 뜯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렌즈 한 개와 두 개가 총 들어있습니다. 두 개. 여기 겉에는 세 개 들어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다 뜯어보시면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셀카 모드 할 때는 이쪽으로 해서 이 그 카메라의 조그만한 부분 있죠. 여기다 이렇게 껴가지고 장착을 하면은 잠깐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한 공간만 찍을 공간을 이걸 끼게 되면은 좀 더 넓게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영상이 나올 때도 저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 게 수평적이 나와요. 영상이 나올 때 영상이 나올 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똑같이 영상 촬영하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촬영이 돼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 렌즈를 한번 껴 볼게요. 두 번째 렌즈는 좀 작아요. 더 이것보다 좀 더 작아요. 조금 해가지고 사진을 찍게 됐네. 무슨 차일까요? 찍히는 방향이 좀 더 조금 좁지 않아요? 찍히는 방향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나요? 네. 구경이 자체가 단렌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렌즈 낄 때 좀 큰 렌즈는 또 망원 렌즈 이런 렌즈가 있고 DSLR에서 작은 렌즈는 단렌즈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런 건 가까운 것들을 좀 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섬세하게 찍고 싶을 때 단렌즈를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거는 그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큰 거는 전체적인 큰 화면을 좀 잡을 때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있어요. 렌즈의 단점. 단점이 뭘까요? 두 개 다. 화질이 좀 흐릴 것 같다고요? 방금 차이가 좀 생겼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지금 여기 끼는 거랑 좀 달라요. 셀프 모드 찍는 거랑 잠시만요. 이게 끼는 거에 따라 또 다르죠. 이거 봐봐요. 이렇게 끼면은 이거 잘 끼어야 됩니다. 이거 잘 낄 수 있는 게 여기 보여요. 동그란 원에 다 들어가면은 잘 껴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단점이 셀프 모드로 하게 되면은 그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전체 그 네모난 화면을 찍고 싶을 때 조금 단점이 있어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앞에 모드로 찍을 때 네, 조금 더 동그란 화면이 없이 네,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럴 경우에 네. 렌즈를 꼈을 때 하고 네. 렌즈 안 끼고도 어차피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무슨 차이죠? 봐봐요. 차이를 봅시다.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찍고 있을게 그대로. 렌즈를 끼고 있다가 렌즈를 빼볼게요. 차이 아시겠어요? 차이 모르겠어요? 선명해 보이고 훨씬 해상도가 밝아 보이고 조금 해상도가 낮아 보이고 좀 넓게 보이는 그 차이인데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원근감이 조금 네.
그냥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바뀐다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렌즈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서 찍을 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까이서 찍는 거를 좀 멀리 좀 담고 싶을 때 그냥 네, 이걸 쓰는 거고요. 큰 걸 한번 껴볼게요. 큰 렌즈는 어떤가요? 어, 좀 뭐 못 얻구나. 더 멀리 보이는 형태. 그러니까 더 시야가 넓어진 형태.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찍을 때 그냥 쓸 수 있는 볼록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능이 5,000원짜리로 팔고 있다는 거고요. 원근감을 주고 싶고 정말 확대하고 싶고 이런 기능을 살려면 스마트폰 전용으로 팔긴 하는데 거의 한 12만원, 8만원 이렇게 팝니다. 네. 어떤 거요? 네, 망원 렌즈도 있어요. 카메라 전용. 네, 망원 렌즈도 있습니다. 한 12만원, 17만원 그렇게 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렌즈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가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 일단 이거는 고릴라 삼각대.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혹시 하나 더 있나요? 다른 거? 친구 혹시 써봤어요? 집에 가서?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죠? 안 뜯어봤어요? 뜯어봤어요. 아, 뜯어봤어요? 이게 세로로 찍고 싶을 때 이렇게 세로로 끼고 그 다음에 이걸 빼서 가로 버전 찍고 싶을 때 이렇게 끼고 네, 이렇게 낄 수, 그 두 가지 형태로 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좋고요. 그리고 이 거치대는 어디서나 이렇게 걸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아서 혹시나 촬영을 할 때 그 제가 알려준 팁 있잖아요. 촬영할 때 오랜 장시간 촬영할 때 팔이 아프니까 이렇게 잡고 찍으라고 하신 거 있었죠. 그럴 때 그냥 이거는 모아다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또 흔들감이 또 다양하게 좀 쓸 수 있는 고릴라 삼각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보셨죠 혹시? 알아요 이게 뭔지? 이거 집게가 뭘까요? 네, 침대나 책상에다가 이게 고정시켜 놓으면 여기 휴대폰을 달고 네, 개인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방송 또는 그 셀프 모드로 촬영하는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찍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싼 것들만 갖고 왔어요. 네. 카메라. 이게 얼마였죠? 얼마짜리죠? 3,000원짜리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그 해서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셨죠 그때? 이거 뭐예요? 숄더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조금 내가 촬영할 때 좀 시선을 받고 싶다 주변에 내가 촬영하고 있는 티를 내고 싶다 하실 때 쓰시는 거고요. 겨울에 뭐가 좋냐면 안에다가 이렇게 장치시키고 외투 걸치면 뭔가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네. 고정을 하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네. 이런 숄더 기능도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뭐예요 혹시?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이거 잡는 거 그립?
네, 그립이라고도 하는데 마운트라고 요새 많이 부릅니다. 스마트폰 전용 마운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죠. 지금 뭐 차에 내비게이션 다는 용도로도 쓰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이거에 맞는 부분만 있으면 다 껴가지고 활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이거 뭐죠? 셀카봉도 마찬가지로 이게 달려있는 것 뿐이에요, 마운트가. 이렇게 빼면은 또 이거 아니다 또 다른 걸 끼고 싶으면은 네, 또 껴서. 요즘은 스마트폰 기기가 작은 것부터 정말 큰 거, 그 패드까지 있잖아요. 패드 전용 마운트, 아, 그거 못 갖고 왔다. 패드 전용 마운트가 있어요. 큰 버전으로 해서 이만한 패드를 낄 수 있게. 그래서 똑같이 여기다가 패드를 달면은, 마운트 달면은 패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스모는 그때 보셨죠? 마운트. 이제 이게 좀 비싼 건데 이거 보셨죠? 그날 다 보셨죠? 이거는 이제 마운트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촬영할 때 이걸 들고 뭐라고 부를까요? 펜? 숄더? 아실 분 있을 것 같은데 촬영할 때 손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들고 이렇게 촬영을 이제 하거든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비읍자로 시작하는 건데 비읍 비디오. 네,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혹시 아는 사람, 혹시 인터넷 찾아보실래요? 한번 그러면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근데 그걸 또 저 친구가 맞춰가지고 저 친구가 계속 선물 받는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네. 지금 제가 이걸 왜 자꾸 하고 있냐면요, 이 오스모가 아무튼 짐벌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숄더 기능을 이제는 움직일 수 있게, 움직임이 좀 덜하게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짐벌도 막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스마트폰 전용 짐벌로 이제 탄생이 되는 거고 작아진 거예요. 짐벌 기능 이해하셨어요 혹시? 짐벌? 쳐보셨어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거치대나 이런 것들은 짐벌을 하는 거예요. 짐벌 지금 기능을 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도요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숄더를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짐벌 기능을 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짐벌을 쓰는 거예요. 이런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이 아니라 이게 움직일 때 자연스러움 있죠. 이렇게 해서 앞에 갔다가 이렇게 와나 나오는 형태가 스마트폰 이렇게 할 때랑 짐벌을 이용할 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거 두 번 하면은 인터뷰 말을 했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틀리죠. 확실히 이래서 짐벌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짐벌 기능만 써도 조금 뭔가 내 퀄리티가 향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향상이 된 건 아니지만 그 기기를 활용해서 느낌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걸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지금 촬영하시는 거잖아요. 이걸로 짐벌로 지금 이거는 오스모라고 해서 새로 안 근데 전혀 호환성이 없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 이거랑 스마트폰이랑요? 네. 지금 어떻게 저기 화면에 연결이 되는 아 네 이거는 이제 그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전용 와이파이가 심어져 있어요. 이걸로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화면을 이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안 껴도. 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블루투스는 아니에요. 이건 또 와이파이예요. 네. 와이파이 없는 전에서는 아니요. 이 자체가 와이파이가 있어요. 이거 전용. 얘 안에 내장돼 있어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이거를 스마트폰 잡아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요즘 개인 방송 하는 분들 많이 쓰시거든요.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다가 자기 뭐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움직임 자체가 좀 이렇게 흔들려도 되게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짐벌을 많이 씁니다. 이런 거는 요새 한 80만 원, 90만 원 하더라고요. 네. 짐벌 한 대. 네. 네, 지금 이게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11월 달. 그 이후에 이제 좀 모조품들이 좀 많이 따라 나온 거고요. 네, 기능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전용 짐벌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구매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네. 왜냐면 기능이 똑같고 그럴지언정 AS라던가 요걸 가지고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건지에 대한 개발은 오스모가 일단 제일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스북으로 방송까지도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 방송이 가능해요. 밤에 촬영하고 싶을 때 이거를 또 이 밑에 또 끼는 게 또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런 삼각대나 이런 것들을 또 꽂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꽂고 무게 중심은 좀 되니까 아 이거는 안 못 버티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저번에 팁 알려드린 손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그 가방을 이용한다던가 이런 걸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막 못 찍고 싶은 순간이 있어도 이거 끼느라고 시간 걸려가지고 못 찍을 수가 있어요, 네. 좀 나 촬영하고 있는 것 좀 티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네 대충 어떤 건지 아셨죠? 네 이거를 그 생각대 같은 데 꽂으면은 이렇게 좀 잡을 수가 있잖아요. 잡게 되면 조금 안정성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촬영을 한다든가 밤에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다가도 그냥 마운트 하나 끼고요. 휴대폰 한 대가 더 있으면은 휴대폰에 이 라이트 기능 있죠. 그거 옆에다 같이 꽂고 해도 상관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라이트 기능 켜놓고 한 대는 그냥 스마트폰 영상 찍는 걸로 해가지고 요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뭐 두 개 한꺼번에 하는 거 말고 치면 나와요. 네이버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명을. 이런 거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랜턴 같은 거 이런 걸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영화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저 군대에서 그때 랜턴 가지고 이렇게 조명 붙이면서 했었어요. 근데 군 랜턴 이걸로 뒤에서 이렇게 비추면서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다양한 주변 기기들을 그냥 활용하시면 돼요. 뭐 형광등 집에서 좀 얼굴 이쁘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형광등 있죠. 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고요. 그 주변에 있는 조명들은 그냥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음향. 음향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마이크는 다음 시간에 그 백옥희 선생님이라고 특강 오실 거예요. 그 마이크가 여러 개가 갖고 계세요.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그냥 꽂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인터뷰 할 수 있는 선 연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그냥 조그만한 마이크 두 개의 거의 기능이 거의 다 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바꾼 게 여러분들 구매를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폰 있죠, 이어폰. 그 마이크 기능 되는 이어폰.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디다 갖고 왔지? 아이고. 네. 그 이어 마이크 아시죠? 그러니까 말도 같이 할 수 있는 이쪽에 마이크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 없으시죠? 이걸 가지고 하면요. 예를 들면 이걸 꽂고 말을 할 때 이걸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네. 인터뷰할 때 이걸 활용하면 훨씬 좋겠죠. 앞에 있는 분한테. 아니요. 가까이 있는 쪽이 잘 들어가는 거겠죠? 똑같아요. 여기에 마이크가 있는 게 줄이 연결돼서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랑 좀 가까워진다 개념이에요. 근데 예, 이것도 이제 이어폰이 얼마나 좋은 거냐에 따라서 또 성능이 또 틀립니다. 하지만 요거를 차라리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도 비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단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마이크를 갖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마이크가 있다. 이런 노래방 마이크나 이런 마이크가 있다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에 단자를 연결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껴보면은 마이크 기능이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휴대폰 전용 마이크 이 단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비싸요. 이런 거 하나에 막 6만 원 막 그래요. 5만 원 막 6만 원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마시고 요걸 활용하시는 걸로. 네. 자, 그다음에 남겨 주세요. 기타는 아, 네. 저번에 서희 씨가 말씀해 주셨던 그 손으로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백을 매달아 가지고 추를 달아서 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론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동안요. 예. 네. 오늘 꼭 영상을 만들 거예요. 숙제를 아직도 안 해오셨다 혹시? 없으시죠? 영상, 자기소개 영상. 자기소개 영상. 네. 그 편집을 할 겁니다. 지금 영상학교 커리큘럼이 있으실진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백우키 씨라고 앱 아티스트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나가는 과제는 2주 뒤에 검사를 하는 과제예요. 저희가 오늘 자기소개 영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2주 뒤에 영상을 하나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오늘처럼 기획안 여기 있어요. 기획안 있는데 오늘 복사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그 복사 여건이 조금 안 돼서 뭐 이제 영상 기획안이라고 해서 영상 제목, 주제, 그 다음에 기획의도. 기획의도에는 우리가 항상 말했던 무엇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메시지, 그리고 시놉시스가 뭐죠? 시놉시스, 네, 줄거리, 요약. 이거를 6문장 이내로 하시고 또 6컷 콘티까지 그리셔서 기획안을 완성시키고, 이거는 저희가 단톡방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획안을 이대로 쓰시고 영상을 2주 동안 찍어보세요. 그리고 2주 뒤에 오셔가지고 영상 편집하는 시간 다시 한번 가지시고요. 아니면 영상 편집해 오셔도 되세요. 오늘 만진 그 비디오쇼라는 어플을 가지고 영상 편집까지 해 오시면 더 좋겠고요. 조금 편집이 아직 부족하다 싶으시면 오셔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영상이 좀 두 번째 실습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마지막 주는 한 5주차에 걸쳐서 마지막 최종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영상을 만들기 이전에 실습 한 번 더 해본다
하는 생각으로 기획안을 간단히 작성하셔서 영상 제작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편집까지 해오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나 기획안 같은 부분은 다시 단톡방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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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전체적인 시간이 얼마 정도 전체적인 시간은 이번 만드는 영상 이번 이제 실습하게 되는 영상은 2분? 그게라 그냥 그 자율인데요. 길이를 30초 이상 3분 이내로 자르는데 가급적이면 1분 넘어가지 마세요. 최종 영상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네.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아무튼 짧고 임팩트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뭐 몇 분 몇 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신 있다. 3분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그럼 3분짜리 만드시고요. 나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30초짜리 좀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좀 보시고 영감을 얻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못 보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영감 많이 얻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UCC 뭐 이런 거 유튜브나 유튜브에다가 치셔가지고 뭐 UCC 아니면은 시흥시 홍보 영상 중에서도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 홍보 영상 아니면 자기가 찍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뭐 가족 영상 이런 거를 유튜브에 쳐보셔서 그런 거를 많이 보시고 아 나도 이렇게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기획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